대규모 개발 사업과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관광시설과 주택 등으로 지하수 개발량이 크게 늘고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중산간에 사설 지하수 개발을 제한하고 공적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에 문을 연 서귀포시 중산간의 한 펜션. 주변에 상수도 시설이 없어 지하수를 개발해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근처 다른 숙박업소까지 생기면서 하루 사용량만 30톤에 이릅니다. 처음에 이쪽에 상수도가 들어와 있지 않았고 그리고 건물 허가를 받으려면 이제 물 이용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자나 개인에게 지하수 개발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대신 원인자 부담으로 제주도가 취수시설을 만들어 상수도를 공급하게 됩니다. 사설 지하수 개발을 억제하고 공공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또 상수도 요금의 3분의 1 수준인 지하수 요금도 현실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무분별한 개발 사업으로 지하수 고갈과 오염이 우려되는 중산간 지역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맨 위쪽에 됩니다. 맨 위쪽에 대해서 오염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밑에까지 전부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는 내년 2월까지 이 같은 내용으로 지하수 관리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미 개발이 허가된 사설 지하수는 3,500여 공으로 전체 7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점검과 보완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